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의 사이탄과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이제 2025년이면 새로운 교육과정이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시죠?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데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까? 딱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다지이고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공교육에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고등학교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이 인천한일고등학교가 바로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르치는 전국 단위 자사고였어요. 여기서 4년 동안 전교사로 복무하면서 1급 전교사 연수를 받아서 1급 전교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맞아요. 입학사정관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자사고에서 우수한 중학생들을 선발하는 입학 담당관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교과서도 썼어요. 2009 개정교육과정 시기에 비상출판사의 동아시아사 교과서 현대사 파트를 저술했습니다. EBS의 사이탐구 영역 대표 강사로 3년 동안 또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사학과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저는 2017년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런칭한 이후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세계사 영역 일탈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통합사에는 2019년 강의 런칭 이후로 현재까지 줄곧 1등입니다.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통합사회를 가르쳐왔고요. 단순히 개념 완성 강의만 진행한 게 아니라 복습노트 강의, 문제풀이, 직전 대비 특강까지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장점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가르쳐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생각을,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사고에서 담임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특히나 고1 학생들을 잘 알고 있어요. 방학을 어떤 생각으로 보낼지, 고등학교 입학 후에 3월달의 모습, 4월달에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까지 훤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멘토링을 항상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자사고에서 일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으로 변별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최상위권 컨텐츠를 항상 연구해오고 있어요. 자, 그럼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역사, 사회 영역에서는 고1 때 배우는 한국사와 통합사회를 수능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한국사는 지금도 수능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통합사회는 처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시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사실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뽑는 비중도 더 큰 이 수시가 궁금하잖아요. 수시에 있어서는 교과 점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일단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로 치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기말고사 마지막 날 시험의 시간표가 발표가 됐어요. 1교시 국어, 2교시 기술과정, 3교시 미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에 몰빵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국어 공부에 몰빵하겠죠. 왜 국어 공부에 몰빵을 할까요? 주요 과목이니까요. 우리가 주로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국영수죠. 근데 주요 과목이 도대체 정의가 뭔데요? 대학 갈 때 중요한 과목이죠. 내신 점수에 있어서 비중이 큰 거. 그럼 그 비중을 결정짓는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수단위입니다. 이수단위라고 하는 건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들었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수단위가 큰 과목이 주요 과목입니다. 그럼 이수단위부터 한번 보자고요. 고1 때 필수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자, 국영수가 일단 8단위로 있고요. 어랍쇼 봤더니 한국사가 6단위나 들어가 있죠. 거기에 더해서 통합사 몇 단위요? 국영수와 똑같은 8단위입니다. 자, 이수단위가 8단위라는 건요. 1학기에 4단위, 2학기에 4단위라고 하면 일주일에 4번씩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그럼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국영수만 주구장창하고 통합사에 한국사 공부를 안 했다? 그래서 고1 때 내신이 날라갔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 점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시파인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 전형에서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교과 점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고1 때 내신 놓치면 안 되고요. 고1 때 배운 과목으로 내신 등급도 따고 수능까지 치러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국사는 기존에 있었지만 통사, 이거 수능에 처음 반영되는 거잖아요. 일단 통합사회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통사라고 하는 과목을 왜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가?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통합사회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국가의 교육의 목표가 융합형 인재 양성이 됐어요. 왜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이과로 계열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과 이과로 계열을 나눠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에만 있는 분류체계입니다. 그런데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현대사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요. 이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는 문이과 융합형으로 양성해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교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과 내에서도 여러 분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게 사회탐구가 4개의 분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반사회 윤리, 지리, 역사로 나뉘어지는 이 분과 영역도 통합해서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를 배우나 살펴봐야 되겠죠?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를 10개 단원에 걸쳐서 배웁니다. 자연환경도 있고 행복도 있고 생활공간, 시장경제, 인권, 사회정의, 문화, 그리고 세계와 미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학문적으로 통합한 겁니다. 인권 관련 단원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는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일반 사회의 뭐 법과 정치와 관련된 관점에서는 기본권의 종류, 윤리적 관점에서는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한 윤리적인 해석 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각 단원별로 또 연계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윤리의 연합이 많이 되고 어떤 단어는 지리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정치와 법이나 세계사나 경제나 윤리나 사회문화나 각 단원별로 연계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내용 분량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개정 전에 사회라고 하는 교과가 있었어요. 개정 후에 통합사회로 바뀌게 되는데 내용 요소가 무려 5.5배나 증가했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평이한 편인데 시험은 변별도 있게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고1 수준이 아니라 고2, 고3, 모의고사 수준으로 출제되는 학교가 많거든요. 왜일까요?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지 논문에서 찾은 통계예요.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는 한 개인데 이걸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고작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2명에서 4명까지 이제 각자 자기 분야를 나눠서 팀티칭으로 가르치는 거죠. 왜일까요? 나는 경제 전공인데 역사를 가르치래요. 그럼 멘붕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전공한 부분의 단원만 이제 가르치고 나눠서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변별하기는 해야 하니까 고1 수준 내용만으로는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2, 고3 선택과목 수준으로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사회 문제풀이 강좌 자체를 학평 문항으로 구성을 했어요. 고1부터 고3까지 각 과목별로 출제된 문항들이 있잖아요. 사회문화면 사회문화, 그리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문항들이 있으면 이 문항들을 통합사회 단원별로 연계되는 내용끼리 분리한 다음 그런 다음 다시 문항의 난이도별로 그러니까 상, 중, 하로 구성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 끝난 다음에 이 짹짹이들이 선생님 인스타로 DM을 보내서 선생님 저 시험 진짜 잘 봤어요. DM을 보내는데 선생님 문풀에서 문제가 똑같이 나와서 놀랐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건 제가 문제를 적중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변형하는 게 학력평가 문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학평 문항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우수한 문항을 선별해서 문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특히나 통합사회에서 어려워하는 투톱 분야를 꼽으라면 지리와 경제예요. 지리, 문항 이런 식으로 세계지리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가장 어려워하는 건 경제, 경제 중에서도 무역 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 계산이라던가 국제무역에서 비교 우위를 계산하는 문제가 늘 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파트, 제일 쉽게 절대 문제를 안 틀릴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은 경제 전공자도 아니신데 어떻게 경제를 이렇게 잘하세요?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비밀이 제가 학교에서 일하기 전에 2년 동안 증권사를 다녔거든요. 경제 관련 자격증만 13종을 취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쉽게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한국사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한국사는 지금도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난이도는요, 내신은 정말 어려워요. 보통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통합사회를 일단 많이 듣기 시작해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과목이니까. 근데 막상 학기를 시작하면 한국사 공부를 허겁지겁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사
강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돼요. 왜일까요? 내용이 막상 학교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고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이 학기 시작하고 나서는 한국사가 나의 시험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강좌 수도요. 내신 강의가 40강, 반면 수능은 무난한 난이도라서 20강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얘기가 될까요? 고1 때 한국사를 잘 기반을 닦아놓으면 수능 대비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내신에서 한국사는 6단위로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학기에 주 3시간, 2학기에 주 3시간이 들었을 거예요. 예전엔 한국사를 고2나 고3 때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1학년에서만 한국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교육 과정 이전의 교육 과정보다 시대별 비중도 달라지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대별 비중이라고 하는 건 근현대사와 전근대사의 비율을 뜻하게 됩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율이 한 3대 7 정도였는데 2022 교육 과정에서는 전근대사 비율이 조금 늘었어요. 3.5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능 문항도 지금은 전근대사가 6문항, 근현대사가 14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전근대사가 7문항, 근현대사가 13문항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근대사, 근현대사의 비율이 조정됐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한국사 완전 수능에서 쉽지 않아요?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못 푸는 건 당연하고요. 한국사 점수를 중요하게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체제에서의 정시 한국사 반영 방법이지만 영남대 의대 1등급 받아야 좋아요. 2등급부터는 감점을 하거든요. 강원대 의대 1등급 1.5점, 2등급에서는 무려 0.5점이나 감점하고요. 계명대 의대와 대구 가톨릭대는 1, 2등급을 받아야지 만점. 그 다음부터는 감점 체계로 들어가서 대학별로 한국사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방학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방학 한자 혹시 읽을 줄 아세요? 노을방자의 학문학자인데 그러니까 방학이라고 하는 건 학문을 좀 내려놓고 공부를 하지 말고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대로 방학을 놓고 놀게 되면 인생을 놔버릴 수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첫해 적용되는 현 중3 학생들은 여름방학부터 여러분들이 이 한국사 통사를 대비해 나가셔야 돼요. 아니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해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름방학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중학교 사회 한국사에서 배웠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고등학교 내용이랑 연계되는 내용의 기본기를 다시 정립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고1 들어가게 되면 바로 3월 학평을 치르게 되죠. 근데 이 3월 학평의 시험 범위는 중학교에서 배운 전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겨울방학에는요. 반드시 고1에서 배우는 통합세 한국사의 전범위 개념을 학습하셔야 돼요. 아니 사탐도 이렇게 빡세게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여러분 고1 때 3월 달에 입학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3월에 가면 일단 새로운 친구들 적응해야 되죠. 안녕 넌 나의 베프가 되어줄래? 이거 한번 해야 되고요. 어려워진 고등학교의 내용에 또 적응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동아리도 가입하고 새로운 선생님들에게 적응하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 4월이에요. 4월 되잖아요. 일주일 후에 중간고사 치른다.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고등학교 입학 후에 첫 번째 치르는 중간고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기 유능감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많이 결정되거든요.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기면 안 되겠죠. 어쨌건 이런 친구들도 고등학교 들어오면 내신에서 이 석차 많이 밀리면 절반 정도까지 밀리는 친구들도 봤어요. 일단 중학교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도 섞여 있죠. 근데 고등학교는 비슷하게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석차가 밀릴 수 있습니다. 첫 시험 망친 다음에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전학 간다고 난리치는 친구들 선생님 정말 수두로 빽빽 봤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반에 5명은 있습니다. 내신 따기 유리한 학교로 전학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신 따기 유리할 것 같다는 학교 있죠? 그 학교도 내신 최상위권의 수준은 비슷한 게 진리입니다.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커리큘럼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확실한 내신 완성과 확실한 복습 노트까지가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중3 겨울방학 때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신완성이 28강이면 일주일에 3강씩 듣고 3시간씩 복습하면 두 달이면 완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요, 학교 진도에 맞춰서 다시 개념 복습하시고요. 내가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제풀이를 듣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직전 대비 특강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직전 대비는 1학기 중간고사 분량이면 딱한 2강에서 3강 정도로 정리해 보낸 강좌입니다. 2시간이면 들을 수 있고요. 시험 직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 사회도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하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고등학교에서는 문제풀이에요. 왜냐면 개념을 그냥 단순 암기를 잘했어라고 물어보는 게 중학교라면 그 배운 개념을 이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사회입니다. 통합 사회로 좋은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보내왔던 이 DM으로 왔었던 조언들을 모아봤어요. 지리 기호 구분이랑 경제 파트 계산 연습 많이 해라. 인거 파트 도 눈에 익혀놓으면 시험 때 외우기 완전 편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통화세에 쭉 한번 정독하고 이게 개념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 3월 달에 입학하기 전에는 학교 내신에서 1학기 나오는 범위, 못하더라도 중간고사까지는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인강 듣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개념학습 뒤에 교과서 읽고 학교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되고요. 경제 어려운 부분 먼저 공부해놓고 암기할 부분은 2월쯤부터 하라. 그러니까 이해를 중심으로 전범위 학습을 하신 이후에 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진도 맞춰서 따라가면서 중요한 내용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암기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통합사회로 선생님 수업 듣고 내신 1등급 나온 학생입니다. 통사를 외우려고 하기보단 배경 지식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가 무슨 내용이냐면 무작정 단순 암기하려고 하는 거는 중학교예요. 이 통합사에서 배운 내용들, 개념들을 문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떤 표현을 본질적으로 이해해서 문항을 풀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화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이다지가 된 것처럼 술술술술 친구들에게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랑 내야장 교과서 훑어라.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을 자료에 적용시키는 연습이 중요하다. 다지쌤, 저는 일주일에 3강을 미리 봤어요. 노트에 필기하면서 시험 범위까지 완강까지 빠짐없이 칠판에 써주신 거다 적었다. 여러분들, 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 해당하는 파트가 다소 조금 더 통합사회보다는 부담이 될수 있어요. 40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중3 겨울방학, 그러니까 고1로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에 40강 중에서 20강, 1학기 분량까지만이라도 완강을 하고 복습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는 학교 들어가서 따라가려고 하면 허덕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20강을 고1 입학하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 때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피드 내신완성에서 패턴별로 문제풀이를 해볼 거고요. 직전 대비 특강도 있기 때문에 시험 바로 직전에는 두세 시간 정도 선생님이랑 같이 아, 요 내용 중요하다. 서술형 이런 거 이렇게 연습해봐라고 하는 내용을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Q&A 제일 많이 올랐던 질문들, 제일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 서술형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전체 커리큘럼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서술형 대비예요. 객관식은 당연히 풀수 있어야 하고요. 요즘은 학교에서 서술형 자체를 수행평가로 대체해서 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다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주제를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서 서술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전체 커리큘럼에서 모두 예상 서술형 문항을 다루고 있어요. 작성 방법도 알려드려요. 그리고 심지어 방학 때는 여러분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한테 의지해서 조금 따라오라고 내신 프리미엄 케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통합사회 각 파트별로 출제 가능한 서술형 문항을 선생님이 직접 숙제로 내주고 검사까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직조, 배틀로 옷을 짠다 의미가 있어서 부분 점수, 감점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다 코멘트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도 한번 볼까요? 이과계열 희망하면 통사 내신이 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융합형 인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고1 때 통사, 한국사 내신이 아주 중요해요. 선생님 문제집 추천해주세요. 문제집보다 더 좋은 게 학력평가 문제예요. 선생님 문제풀에 나와 있는 유형별 문항 풀어보시고요. 수업 꼼꼼히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마지막, 선생님 그러면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는 어떻게 되나요? 세계사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동아시아사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내신 과목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짹짹이들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 이렇게 시험 잘 봤어요 라고 보내줬던 DM들 띄워주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 보려고 해요. 제가 고3 학생들에게 수능 끝나고 다시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다시 1월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얘기하는 시간은 고1이었어요.
그때 가서 다시 내신 잡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누군가에겐 간절히 소망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면 무엇이든 바뀔 수 있고 누구든 될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랑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요?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선생님을 따라오실 때입니다. 그러면 한국사와 통합사회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짝짓기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